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교회력으로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까지 이제 4주 동안 초를 하나씩 더 켜가면서 또 밝은 빛 대신 큰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는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교회 달력을 보면 조금씩 앞서갑니다. 우리는 먼저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내년에 맞이할 때에는 이미 시작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감사를 주님께 드렸고요. 오늘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서울대 소비학과에서 소비자의 그 트렌드를 해마다 분석해서 내놓는 해마다 트렌드 뭐 2022, 트렌드 2023 책이 연말이 되면 나와서 조금 트렌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책을 사서 보죠. 저도 연말이 되면 그 책을 보는데요. 올해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보게 하는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목회도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통계와 여러 가지 사회학적 분석을 가지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교회의 어떤 트렌드를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좀 점검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4주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지목하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이 말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양상 한 가지를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이라고 하는 말은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뿌리가 약해지고 플로팅해서 떠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이 아니고 교회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죠.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라는 말을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그 교회 인구조사를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는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미국교회 안에는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소속 없는 신앙,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 없이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 없는 크리스천, Unchurched Christian, 교회가 없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패턴이 생겨났는데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름은 있고 등록은 돼 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불편하니까 멀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플로팅, 어디에 정확하게 정착하지 않는 사람들, 쉽게 인앤아웃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한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요. 혹은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더 가속화됐다는 거죠. 코로나 전에 동광교회에도 주일 설교는 또 금요일 설교는 영상에 유튜브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듣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가 상당히 습관처럼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상은 예전에 하나의 보완제였습니다. 뭔가 예배 신앙을 돕는 보충제 역할을 했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온라인의 예배가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현장에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 나는 예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이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한 가족들이 정말 1년에 하루 겨우 빼서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정리해 볼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철치 샤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쇼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교회를 갈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마치 물품을 소비하듯이 쇼핑하듯이 하는 거죠. 그만큼 현대사회는 소비사회입니다. 컨슈머 소사이어티, 이제는 소비사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소비에 있습니다. 내가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것을 소비하고 먹더라도 조금 더 근사한 것을 먹고, 이런 소비 문화가 현대사회를 특징 짓고 있다 보니까 신앙도 하나의 소비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과연 소비인가? 예배는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근데 worship이라는 말과 함께 worship service라는 말을 쓰죠. worship service. 자, 그런데 여기서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인가? 내가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사회에 살기 때문에. 한국처럼 고객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컨슈머, 소비자의 그런 행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 서비스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오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환경들이 좋아야 되고, 말씀도 딱 먹을 수 있도록 잘 쪼개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찬양도 굉장히 음악적 수준을 높여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트렌드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월십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찬양을 할 때에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거죠. 함께 마스크를 썼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찬양이면 가사라도 따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모아서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이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내에게 서비스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부딪힘이 있는 내용일지라도, 때로는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서비스를 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는 코로나 이전부터 소비사회의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배도 상당히 이제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사실은 거룩함의 훼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손을 드는 행위, 뭐 손까지 들어야 되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주님 그리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초를 켜는 하나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모든 행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를 썰브, 그를 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설교가 좋고 나쁨, 찬양의 좋고 나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보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감기가 걸려서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줄 수 있고 우리는 훨씬 더 예민해졌지만 오늘 예배를 하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는가는 스스로 점검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이제 정처 없이 떠다니는 성도들이 거의 30%에 육박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상당히 오늘 우리 교회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회학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떠다니는 크리스천을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설교에서는 uprooted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뿌리가 뽑힌 모습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뽑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중에 이곳저곳에 태풍이 오니까 태풍이 지나고 나면 건물도 간판도 나무도 쓰러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교회도 상당히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 뿌리가 뽑혀있는 나무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그 마을은 복구하는데 뭐 몇 개월로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엄청난 피해에 따라서 그 액수도 천문학적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데 보통은 그 기간만큼 걸린다 그러죠. 3년은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제가 11년을 살았는데 한국에 적응하려면 11년만큼 한국에 살아야지 한국을 이해할 거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거든요. 처음엔 그 말을 몰랐습니다. 10년을 넘어보니까 아, 그런 의미구나. 아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코로나를 핑계댈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의 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교단의 통계를 좀 보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코로나 전에 10년의 통계를 보면요, 총 소속된 성도들, 교회가 리포트를 했을 때 280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 10년 동안에 5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이 10년 동안 교회를 떠난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됐건 플로팅이 됐건, 여기는 사실은 플로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적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세를 가지고 1부터 100등까지 숫자를 세운다면 50등에 해당되는 교회가 4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 평균 교회가 약 40명대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난 10년 동안에 약 만 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장에 분포되어 있어요. 하지만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우리의 뿌리가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뿌리가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뿌리가 약해져 있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말씀의 뿌리를 여전히 잘 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와 말씀의 뿌리가 약하지 않은가?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교제가 부족하지 않은가? 코이노니아가 부족하지 않은가? 여러 측면에서 오늘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태풍 중에 태풍이 몰려오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이제 불타기 직전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마치 구한말처럼 그 시기부터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우리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사명은, 소명은 무엇이냐면 네 가지의 부정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두 가지는 건설하고 심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는 뿌리를 뽑는 것이고 하나는 다시 뿌리를 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뿌리 뽑뿌리. 제가 만든 말입니다. 뿌리를 뽑고 다시 뿌리를 내리는 뿌리 뽑뿌리. 바로 이 일이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뿌리채 뽑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뿌리채 뽑힙니다.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그가 살던 시대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흥미롭습니다. 그의 이름은 던진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긍정과 부정 동시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빌드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무너뜨린다, 드로우다운이라는 반대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자, 뿌리가 뽑혔습니다. 뿌리가 뽑히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알턴이는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쓴 뿌리도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돼요. 어떤 때는 차라리 뽑는 게 나은데 뽑지 않습니다. 종기가 어린 시절 많이 났습니다. 저는 뽑을 때 확실히 뽑아야 됩니다. 확실히 뽑아야 되는데 제가 도망을 쳤어요. 아직까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짤 때 제가 멀리 멀리 도망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뿌리를 그때 뽑았으면 흉터가 남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뿌리가 뽑혔네, 뿌리가 어떻느냐 이런 말은 뭐 그건 사회학적인 말이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뿌리가 뽑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뽑는 것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교회가 문을 닫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단 교회가 문 닫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사이비 교회가 문 닫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냄새나는 교회가 문 닫는 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면 네팔의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아니면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손해는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쩌면 뿌리를 뽑게 하신 것입니다. 그 뿌리 중에는 여러 가지 뽑아야 될 뿌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관행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관행들, 세상의 동호회 같은 모습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의무감으로 앉아있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아 예배를 보는 행위들,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이익을 구하는 모습들, 우리가 다 말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뿌리 뽑아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뿌리 뽑는 것은 어쩌면 더 위대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 뿌리를 뽑아야지 다시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기는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인생에 태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고 태풍이 닥쳐왔기 때문에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들은 위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나의 고난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위기가 있다면, 뿌리채 뽑혀지는 것 같은 삶의 위기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심어주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뿌리가 뽑히든지 뿌리가 박히든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근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게 헤롯 왕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들이 뜻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 지나면 기원후 70년에 로마가 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교회가 잘 되나 보다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뿌리가 마른 것을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뿌리부터 다 말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안타까움을 보면서 예수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여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지만 뿌리가 약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믿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사람의 계명이 많다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추가된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3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주가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알아서 뽑힐 거니까요. 그냥 내버려 둬라 말씀하시며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쩌면 뽑힐 것은 뽑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 내 안에 어정쩡했던 믿음들, 내가 의무감으로 했던 것들, 기쁨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직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뽑힐 것들은 뽑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이 혹시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 가지고 근근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 때 은혜 받은 것 갖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 회사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왔으면 안 배우고 회사 다닐 수 있습니까? 새로운 언어 배우지 않고 회사 생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사회에서도 도태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그 뿌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누적되었던 것이고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나무들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깊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실망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실망스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 실망스럽지 않은 교회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가운데 도대체 어떤 교회가 실망스럽지 않았던가요? 교회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실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서로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고요, 실수했지만 때로는 감싸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에 주의 종들이 잘못했을 때 있죠. 감싸주고요. 장로님들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싸주고요. 우리 성도들 잘못할 때 서로 감싸주고 그러면서 가는 게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스스로가 교회를 마치 나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기 다 교회거든요.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나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스스로를 속인다면 그것은 정당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합친 머리보다 더 좋습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란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붙이죠. 여기에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도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크리스천의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린 시절에 세례받았다고 기독교인의 동그라미를 치는 것은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서구교회는 그렇게 문화적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의 고백도 없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크리스마스에 가고 부활절에 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플로팅 크리스찬, 그냥 떠다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믿으려면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늘 어정쩡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나누시지만 사단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정녕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련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학적인, 학문적인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뿌리가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요, 성경에는 누아라고 하는 단어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누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유리하는 자란 뜻입니다. 유리하는 자, 여기저기를 떠도는 자, 끊임없이 배회하는 자, 목적도 없이 거리를 헤매는 방랑자,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 이런 사람들을 누아라고 부릅니다. 누아는 누구인가? 누아의 시초는요, 예배에 무너졌던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던 가인이 누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처 없이 플로팅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제대로 예배했던 아벨을 시기하고 죽이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람은 땅에서 왔습니다. 아담은 아담아, 흙에서 왔습니다. 아담마에서 아담이 왔는데요, 아담이 땅으로부터 소외된 거예요. 땅으로부터 이질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피하는 자가 된 거예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떠다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조상이 가인이며 누아이며 배회하고 방황하는 자입니다. 공간을 방황하죠. 공간을 방황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죠. 시간을 방황합니다. 꿈속에서 헤매죠. 불안하니까 맨날 헤매고 있죠.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못해요. 안절부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누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무너진 거죠.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주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노 땅은 이 누아들이 사는 곳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자, 그곳에서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4장 17절입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 문명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더 정신적 방황을 하게 됩니다. 누아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은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교육이요. 여러분, 인성교육을 하려면 신성 없이 인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을 모르고 인성을 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인성교육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성교육은 신성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과 신성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점점 신성으로도 멀어지고 점점 방황하는 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을 쌓는 것입니다. 성을 쌓고 그 성을 또 누구에게 줘야 되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게 되겠죠. 이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 있기 전에는 절대 안식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절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방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다시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어제 문답을 청소년들과 했고요. 어른들은 개별적으로 다섯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짧지만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은요, 믿지 않는 가정, 집안에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믿는 아내에게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죠. 동강교회 수년 전부터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남자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자기가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약해졌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문득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남자,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난 거죠. 이제 뿌리가 이쪽으로 심어지는 거죠. 예수에게로, 세상에서 예수에게로 뿌리를 심는 과정, 오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한 분은 탈북 성도입니다. 여러분, 탈북을 한다는 것은 업루트, 뿌리를 뽑는 거예요. 정든 고향, 부모님, 자식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업루트, 뿌리를 빼서 중국을 거쳐서 여기에다가 뿌리를 두는 거죠. 우리는 여권이 당연하지만 대한민국의 패스포트는요, 이건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내 뿌리를 거기서 여기다 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1년 나온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알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제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자녀를 초등학생 1, 5, 3학기에 보내셨어요. 왜 생활이 어려운데 학비까지 내면서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아이를 가르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대요. 자기는 놀란다는 거예요. 아이가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인성이 좋으려면요, 신성이 반드시 결합돼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인성교육이라고 말하지만요, 신앙교육을 다 빼버렸습니다. 국가와 종교 사이에서 서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신앙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념이면, 통치 이념이면, 이데올로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종교학에서는 종교 그 자체입니다. 신앙, 믿음, 이 뿌리 깊은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을 배제시키는 것은요,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한국 사회를 더 혼란으로 빠뜨릴 겁니다. 어떤 한 성도님은요, 나이가 80이 되셨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믿는 어머니와 자녀들을 믿음에서 많이 박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와 그 식구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그렇게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집에서 80이 다 되셨으니까 주로 하는 일이 TV를 보는 일이죠. 스포츠 채널을 주로 보신대요. 하루 종일 보신대요. 시간 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채널을 잘 이렇게 안 바꾸시는데
어떻게 그 채널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를 보다가 갑자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상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모르겠대요. 그것을 보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어르신 마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다음날 사위가 정말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사위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님 교회 가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그날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열심히 나오시는데 저를 만나더니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참 그렇게 척박했던,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술, 담배도 더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척박했던 그 땅에서 이제 뿌리를 빼가지고 이제 일로 옮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참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자매는 믿음 생활 하지 않다가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냥 제가 주례할 때 그냥 했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요, 자기 마음에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바로 그 뿌리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아야지만 새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뿌리가 뽑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뽑아다가 어디다가 뿌리를 박아야 될까요? 시편 1편은 뿌리를 박는 위대한 시편입니다. 루티드, 뿌리를 내린 자의 삶인데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호스피스에 간 권사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호스피스의 목사가 가서 마지막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동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를 가는 날짜를 잡아놨는데요, 그 남편 집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진짜 막 답답한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목사님 오신다고 했더니 눈을 뜨고 몇 마디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제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은혜를 나누는데요, 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 있다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겨 있다는 것은요 그리 복잡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무슨 성을 짓고 성읍을 짓고 이것이 아닙니다. 한평생을 시냇가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때가 되면 그렇게 죽기로 가는 것, 땅의 근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몸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은 충만하고 풍족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동강교회에 주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았어요.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았어요.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주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곳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점점 깊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뿌리가 그냥 여기 그냥 눈에 있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전선에 있는 뿌리는요 북한까지 갑니다. 그 나무는요 북한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여기에 있지만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아야 될 때예요. 지금은 기회예요. 제가 올해 동강교회가 한 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잠시 생각을 바꿔보면요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워낙 철학과 속임수 종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확장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막 소비자처럼 소비를 해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이제 멈춘다면, 우리 교회 온라인 성출을 멈춘다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온다는 사람도 있지만요 돌아오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한 교회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가정 저 가정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세우십니까?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은 only one이에요. only one.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 한 사람과 하나님은 짝을 하게 하셨고요 하나의 가정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좋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좋은 것들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요즘 유튜브에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씀들 보면요 상당히 위험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방법이 있거든요. 마케팅의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소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를 열지 않으면,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내게 듣기 좋은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철학과 속임수에 주의하라고 초대교회는 계속 가르칩니다. 비슷한 유사 상품이 많아요. 이단이 많아요. 이단은 다른 것입니다. 어디가 다릅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 끝단자, 다른 이자, 끝이 다른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현란한 영상이 주는 것이 진짜인 것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말씀이 지루하다고 합니다. 말씀이 지루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지루한 거예요. 내가 지루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다이나믹한 사람은요 예배도 훨씬 다이나믹합니다. 말씀도 다이나믹한 거예요. 내가 들을 기가 없는 것이지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보통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남 탓을 하는 것처럼 프로젝션 투사라고 하는 심리적 기제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다시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신성, 예수님 안에만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 신성이라는 말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되심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 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접붙임을 받을 때에 우리도 인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바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에게 뿌리를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뽑뿌리, 뿌리를 뽑혔다면 다시 뿌리를 내리면 돼요. 여러분 안에 뿌리를 뽑아야 될 게 있다면 뽑아서 다시 예수 안에 내리면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시고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더 뻗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